왔다 왔어. 진행자 미스터 아저씨, 오늘은 전남 여수에 있는 오동동 오동도에 왔습니다. 오동도 하면은 바로 동백꽃, 동백아가씨. 동동 동백과 관련된 오동동도 오동잎 한잎도 있던 있죠. 에. 아 오동잎은 아닌가 보다요. 오동동이니까 오동도 동백꽃. 어쨌거나 여기 여수 전남 앞바다에 왔습니다. 기가 막힙니다. 앞바다가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동도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기가 막힙니다. 정말 아름답습니다. 이게 바다요. 그냥 구경이나 하라고 가라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저 앞에 있는 동백꽃을 보러 반드시 보고야 말 것. 이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.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파란 바다도 보고. 예, 이제 너무나 여수 안대도가 좀 나옵니다. 오동도도 너무 동백꽃도 이야기 나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을 통과해야만이 오동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오동도는 참고로 다리가 놓여서 이제 섬이 아니죠. 옛날엔 섬이었나봐. 아 화려합니다. 이렇게 해서 유람선도 또 탈 수가 있어. 이 돈 내고 타야 돼요. 네 공짜는 없어. 그냥 걸어서 가면은 공짜다. 아, 그러면 걸어서 가보겠습니다. 네. 자 이렇게 들어가는 길과 나오는 길 가서 네, 지나가는 길에 이제 앞바다도 아 왔네요 드디어. 오동도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오동도의 동백나무들과 앞바다들이 나옵니다. 지금부터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예, 오동도 동백꽃. 아 보시다가 지금 바로 여기서 나가시는 분 없겠죠? 저 안에 들어가십시오. 멋있는 게 있습니다. 거식이라고 되어 있어요.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여기에 원래 있는 겁니다. 그 거시기를 보시지 않고 그냥 가시면 정말 보여질 겁니다. 즐거운 시간 되세요.
야, 드디어 왔다 왔어. 그 시기가 바로 이겁니다. 주변도 이상한 나무들 많죠.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. 그 시기라고. 네, 예. 네, 잡지 않는 시간,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즐거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